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승도 아니고요. 새로운 차를 소개하는 것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연비대회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이 뒤에 바로 옆에 보이는 차량인데요. 기아자동차가 내는 올류 K3 차량입니다. 이 올류 K3 차량을 이용한 스마트 드라이버 선발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오늘 아침 00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0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5월 13일 24시까지 만 이틀간 이루어지는 연비 경쟁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연비 대회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 정도인가 그때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연비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안산 트랙에서 모여서 연비를 같은 이제 경쟁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참가자들이 하나의 트랙에서 도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고조 차이가 전혀 없는 트랙을 계속해서 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아자동차가 새롭게 하는 이 스마트 드라이버 선발대회 방식은 각각 선발자, 참가자들 지금 200명 정도가 됐는데 200명이 각각의 차량을 동일한 차량을 수령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코스, 어떤 트랙이든 뭐 어떤 장소든 좋습니다.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 이틀 동안 어떤 장소에선 어떤 시간대를 선택해서 최소 50km 이상을 주행을 하고 그 주행한 평균 연비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1시간 단위로 누가 연비가 잘 나오고 이제 어떤 차량이 잘 나오고 있는지 총 상위 50위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건데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큐프렌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서 상위 뭐 올류 K3 스마트 드라이버 선발대회 를 클릭하면 거의 1시간 단위로 집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3km가 조금 안 되는 연비가 나온 게 최고 1등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내일 주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1등을 한번 해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비대회는 아주 특이한 연비대회죠. 동일한 곳에 모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연비대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연비대회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기아자동차의 유보라는 커넥티드 시스템과 그리고 통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중앙에 스크린에 LTE라고 이렇게 보이는 걸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유보 시스템이 통신으로 연결돼서 일정한 정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서버 센터로 유보 센터로 올리게 되면 업로드를 시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업로드만 가능하지만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해서 많이 적용시켜서 다운로드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면 테슬라에서 추구하는 방식 OTA 같이 그 통신을 통해서 바로 차량의 내부 어떤 변화된 사양이라니까 뭐 그런들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내일 연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